지금 목도 안 풀리고 목도 안 풀리고 계속 가겠습니다. 아싸! 안 나오고 앵콜 안 나오면 드럼도 안 친다 시구라 이거. 꼭 이것들이 협박을 해야 하는구만. 평소에 협박 안 해도 해. 내 성격 알아 몰라? 몰라? 성격 모른다 그냥 용... 그러면 네. 다정히 말씀하셨으니까 네. 드럼 솔로로 먼저 그 다음에 인사를 올릴게요. 아니, 괜찮아 노래 한 곡 더 해. 아 뭐야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냥 협박해 봐. 사람 헷갈려. 야 튀기는 거야. 어떻게 노래를 한 번 더 할까? 드럼을 한 번 더 할까? 드럼으로 바로 갈까요? 아 그래 그럼 얼쑤 한 번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한 번씩 튀겨야 되는 거야. 아, 그래 되나? 아, 남자들이 봐봐. 그 남자들이 달라 그러면 얼른 주면 좋냐? 난 달래면 얼른 줘. 그냥. 자 그럼 얼쑤로 그 다음에 먼저 더 가고? 인사 올리고 그 다음에 드럼 솔로 올려드릴게요. 근데 나 단장님 이거 불안해 죽겠어. 이거 몇 킬로까지 견디는 거예요? 100킬로까지 어? 걱정하지 마. 어, 내 이게 지금 적응이 안 되네 이거. 내려와봐 내려와봐. 어. 야 110킬로 올라와봐. 이 새끼가 110킬로. 내가 불안해 죽겠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가지고. 봐봐 110킬로. 뛰어봐 뛰어봐. 아니 안전하다. 내가 불안해. 이제 안전해 뛰어도 되나봐. 무대가 울렁거리지. 어 이게 지금 밑에가 설마 밑에 뭐 몰래카메라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죠?
머리카락 하나 지금 찍고 있어. 진짜? 괜찮아서 가지 못. 얼쑤 갑시다. 야, 박수 함께 가봅시다. 여자께서 방귀 내려주실래요? 얼쑤! 마시고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물보다도 사실 이렇게 목이 마르고 이렇게 가래가 막 끼고 지금 되게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되게 안 좋아요. 담배 끊... 맞아! 담배 끊는데 내 담배 끊는 게 어려워. 알았어? 언니 어떻게 알았어? 어? 언니는 피는구나! 근데 이 가래 끌고 이럴 때 진짜 엿이 아 제가 엿을 팔아서가 아니라 진짜 엿이 끝내주기 효과가 좋더라고요. 가래가 금방 삭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럼 쏠고 보여드리고 그 전에 제가 한 바퀴만 돌고 치면 안 될까? 어? 아니야. 그래도 사주실 것 같아. 옆하면 사람 다 갈 사람들이야, 여기 와봐. 아이, 가실 분들은 뭐 가시고 뭐. 그래도 의리 있으신 분들은 계셔. 아, 여기 다 보니까 의리 있으실 것 같아. 아니, 봐, 의리는 개코가 의리 있다, 저거. 아,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한대? 사람들 다 인상을 봐라. 연 얘기하니까 벌써 봐라. 일곱 명도 막. 아무도 안 일어나잖아. 뭐, 저기 가시는 분도 있긴 있네. 어떻게, 엿 한 바퀴 돌아도 될까요? 어? 엿이 한 개 남자면 두 개 5천 원, 네 개 만 원이에요. 이거 전국 공식. 아, 아, 그리고, 네. 아까 엿 팔았으니까는, 네. 엿 먹기 싫은 사람들은. 그래? 치솔 사, 치솔 씨. 그래. 그, 우리가 물건이 뭐야? 뭐 우리가 물건이 엿만 있냐? 그래. 이거 엿 먹기 싫은 사람 나는 엿은 별로다. 그런 사람은 치솔 사. 치솔 다섯 개 플러스 다섯 개 얼마? 만 원. 아, 우리 언니 품바 많이 쫓아다녔어. 선전 길게 해봐야 안 살 사람은 죽어도 안 사.
살 사람은 여기 100만 원이라도 사. 100만 원이 나도 안 사. 근데 막 저 가시네 꼬박꼬박 말려고 하네. 너 이승복 어린이가 왜 죽은지 알아? 유치라라고 잡았는데 어른한테 말 데리고 가다 그랬어. 그래서 요거 칫솔 안 사신 분들은 여도 안 사신 분들 칫솔 10개니까 이거라도 하나씩 팔아줘. 우리 이거 10개 만 원 팔면 얼마나 안 껐어 이거. 제가 같이 나가서 1,500개 안 남아. 칫솔 좀 주세요. 많이 남지 그럼. 남아야 먹고 살지. 근데 이 칫솔 쓰면 진짜 다른 칫솔 못 써요. 우리 한단이가 칫솔 들고 다녀. 제가 들고 나갈 테니까 우리 이쁜 핫다니한테. 자, 얼른 음악 다 아무거나 틀어주고. 한 개 5,000원, 두 개 만 원이요. 자, 음악 잔잔하게 하나 깔아주세요. 자, 칫솔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두 개 다 만 원 주세요. 오라버니. 칫솔 필요하신 분, 칫솔. 여기요? 언니 여기 어떨래? 통과해, 칫솔만 바르고. 칫솔 필요하신 분. 그래, 오라버니 생각 잘해서 엿 먹으면 입만 써. 감사합니다. 칫솔 두 개 만 원. 감사합니다. 이 칫솔이 진짜 한 번 쓰면 다른 거 못 쓰니까. 아, 우리 오라버니 타고 와서 감사합니다. 파스! 파스 달린다! 파스 달, 파스! 마이크 스탠드. 이제 저 물건 사신 분들은 가도 됩니다. 자, 이제 물건 사신 분들은 뒤로 좀 빠져주시고 안 사신 분들 앞으로 좀 다시 모여주세요. 여기 안 산 사람 죽기 살거든. 내가 할 테니까 사나 안 사나 보자고. 스탠드를 이쪽에다 그냥 일단 그냥 웃자고 그런 거예요.
너 마음 상해는 방패야니? 빨리 사가야 이제 그 폼이 있잖아. 유도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잘못 걸리면 뒤질 것 같아서. 자, 빗속의 여인이란 곡으로. 거기 이게 스피커가 여기 하우링 날 것 같은데. 응, 거기가 좀 가까운데. 네. 아니 아니 여기 드럼에는 안 될 거고요. 이따가 드럼 치면서 노래할 때 될 건데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빗속의 여인. 일단 주재원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입니다. 가서 내가 하라 할 때 해. 내가 하라 할 때 시작하면 가고. 콜. 지금 준비만 해 일단. 저 마이크 거기 놓으면은 안 꺼져서 하우링 난다. 나중에 걸으라고. 일단은 내려와 내려와 씨 박수도 안 나오는데 뭘 치는 씨. 어 이것들이 시켜야 하네. 뚝방 위에 그들은 사람 아니여? 예? 괜찮아 그만해. 계속 하면 정신 나갔다 그래. 자 음악과 함께 그러면 박수 함께 한번 갑니다. 그거 엿은 빨리빨리 드셔야 돼. 그 엿은 유통기간이 2분지 하면 썩습니다. 버리고 다시 담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학단이 펌바의 드럼 빗속의 여인을 연주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주시면 여기서 어차피 앵콜 안 해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힘들까는 그냥 바로 한번 하려고. 이번에는 장구하고 아니 이번에는 혼자 하기 너무 억울해. 힘들어 죽 것 같아. 지금 어제 아파 아픈 데 나왔더니 지금 몸도 안 풀리는데 누가 이렇게 템포를 빨리 주고 그래. 힘들어 죽었는데 저기 아라가 시켰어. 아 진짜? 있잖아요 여기 언니가 우리 친언니예요. 근데 어떻게 친언니냐면 우리 아버님이 바람을 펴갖고 절을 놨어.
그래갖고 아빠 따라서 가봤더니 늙은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아 진짜. 근데 겁나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주 기분 나빠. 뭐 아까 아빠가 바람 펴서 날 났다고. 그것은 맞는데. 어. 늙은 여자라니. 아 맞잖아. 나보다 늙어서 늙은 거지. 어머 어, 너 왜 그러니? 봐봐 여것이 언니 같아. 내가 언니 같아요? 아니 뭐냐 누가 언니 같아요? 말 잘해라. 대단은 뭐래. 자 누가 언니 같.. 야야야야야 안경 끼잖아. 나한테 뭐.. 누가 언니 같냐? 친구 아이가? 사실은 저걸 확 그냥 니가 우리 따니가요 겁나게 불쌍하여. 야 아야 니 패스포드 걸어놔지 어디 가버렸냐? 어디 갔어 내 패스포드? 여기냐 여여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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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왜 불쌍하냐면 왜냐고 좀 물어봐. 사실 드럼 잘 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 밥통이에요. 신랑 만나가지고 제 밥통. 네 조용해. 밥통. 조용해. 신랑을 잘못 만나. 신랑 새끼가 맨날 도박에다 계집질에다가 빚을 너무 지고 이 새끼 튀어버렸어. 그래갖고 이혼해가지고 야 언니 이거 하고 다닌다고 나도 좀 가서 빚 좀 갚아야 되겠다고 여기로 온 거야. 야, 우리 따니한테 네, 힘 좀 내고 잘하라고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안쓰럽거들랑 가시거들랑 여기 얘가 밥통이야. 여기다 상단씩만 넣어주면 여기 다른 분들은 다 일당이 있는데 저는 드럼 강사하다 왔다고 일당이 없어요. 일당이 없어갖고 그냥 그날 네가 받은 팁이 있으면 그거 같이 가라. 아,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나한테 얘기하지 싶으라 내가 그걸 몰랐네 그냥. 아니 그렇게 하기라고 왔잖아. 뭐 짠소리하고 그래. 우리 단장님 좀 왔다 갔다 하시네. 그래갖고 제가 받은 팁을 제가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일당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팁을 안 주시면 전 그날 하루 공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여쁘게 봐주시고 잘한다 생각이 드시고 귀때기가 즐거우셨다 생각이 드시면 소정의 세종대왕도 괜찮고 신사임당도 좋아 불어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주도 또 다시 혼자? 아니 이번에는 혼자 뺑이치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언니하고 가위침 추면서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우두두두 쏟아져요. 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우리 언니들? 요 곡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곡으로 연주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얘기하니까 심각하다. 심각할 필요 없어 안 주셔도 돼. 아무래도 1,000원짜리도 안 나올 것 같다.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도 돼. 그래도 불쌍하다 싶으시면 내가 이제 나머지 이제 보충 설명해 줄게. 여기에 조금 저기 하다고 열심히 하라고 짠하고 생각하면은 다 그러기네요. 나온 거. 나오시기 창피하시면 저 부르셔. 드럼 치다 말고 나갈게. 제가 가서 받아올게. 그 말이었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마음에 우러나서 해주실 분은 해주라고 우리 학단이하고 아, 아라푼바님입니다. 아라푼바인데 진짜 너무 예쁘게 잘해요 노래도. 그래서 언니랑 같이 가위춤 추면서 저는 드럼 치면서 자매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박수 한번 주시면 이제 음악 나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자. 우리 이왕 하는 거 인사 예쁘게. 우리는 배우집 자식이잖아. 뼈대 있는 가면서 자랑. 자 차요 경례. 이쪽도 쿠파이 계신 분 차량 경례. 뒤로 돌아 차량 경례. 가자 언니야.
안 보던 걸 또 이렇게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시원한 좋죠. 네. 조금씩 뭐 도와달라 했더만 누가 딱 한 사람 도와주네. 이래서 우리 학단이 어떻게 먹고 살까? 왜 무대도 주려고? 어머, 아이고, 야 니네들 때문에 이모가 살만 난다. 저기 가봐 저기. 아이, 오, 아유 우리 오라버니. 그래도 오늘 오라버니 따라갈까봐. 그 사장님이 우리 체면 살려준다. 오라버니가 진짜 오늘 제 체면 살려주셨네. 네. 박수 한번 쳐줘. 아유 이런 것도 나왔네. 살다 보니 참. 아, 근데 처음 받아보네. 잠깐아. 네? 저 사장님은 나보다 더 없어 보이는데 5만 원 준다. 왜 그래? 오라버니보다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여? 어, 따라가고 싶은데. 잘못 따라가다가는 인생 저질다. 어떻게 들을만 하셨어요? 사실 난장에서 이런 거면 좀 보시긴 힘드셔요. 난장에서는 드럼 갖고 오는 팀들이 많긴 한데. 누가 형 조용히 해봐. 누가 네. 애기들이 천 원짜리 넣어놨네. 이거 만 원짜리 누가 바꿔줄 사람 없어? 쪽판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저 들어가게 보내도 얼마나 쪽판이겠어. 애들이 준 거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누가 저 바꿔줘 이거 저 만 원짜리를. 없어? 이리 와. 이리 와. 에? 어디? 에. 그래 형이 안 나왔으면 내가 얼마나 쪽팔렸거든. 오라버니! 땡큐! 오라버니 I love you! 네. 어, 2만원씩이나 주여 천원 가져가고 알아 돈 만들어줄게. 오라버니 최고! 네. 아, 좀 기다려. 하나 더 바꿔줄게. 또 있어 이거 2천원하고 너가 만원하고 바꿀 사람. 아, 좀 바꿔보자고 빨리빨리 하게. 이게 사람이 그잖아요. 내가 이 아버님한테 바꿔달라고 들어가서 좀 젊은 사람이 이리 와 그래 좀. 아버님 봐봐 이거 저 번데기 돈 없어서 번데기 없어 그러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쪽에서 누가 바꿔줄 것 같기도 하는데 없다 없어. 이거 네가 바꿔라 내가 바꿀라 이게 안 된다. 이게 몇 장이야 근데? 두 장이야 두 장. 아니 두 장인데 요거 파란 걸로 하나 좀 바꿔주실 우리 오라버니들이나 언니들 안 계실까요? 웃지 마라 막 울어 불쌍한 척하고. 이거 한번 바꿔주시면 제가 그래도 오늘 웬만큼 벌어서 이제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 좀 안 계시나요? 어디 좀 안 계실까? 두 장 가져가시고 한 장 주셔도 괜찮은데 두 장 가져가시고 한 장 주셔도 괜찮은데 어디 어이 우리 아유. 오라버니는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 영상 찍으신 분들은 진짜 어려워 받지 마. 그러니까 때문에 아유 어떻게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럼 얘기자면 예술은 배가 고프다. 저, 특히 아니 이거를 주신다 또 바꿔야지. 또 바꿔? 이거 남았어 또 바꿔 혹시 그만 바꿔 됐어. 우리도 몸을 이렇게 하면 삑 뜯는 것 같잖아. 이제 뭐 할 거냐면 제가 사실 아까 들으셨다시피 노래는 사실 별로예요. 노래는 별로고 제가 이렇게 때려 부시는 거를 좀 잘해서 이번에는 우리 언니하고 하단아 네! 저기 아버님 만원 네! 만원 꺼냈다 왜 꺼내냐고 물어봐봐. 아버지 이거 만원 왜 꺼내신 거예요? 뭐 필요하셔? 아에! 아싸! 아버님이 천원짜리 바꿔준다고? 네! 야야야 아버지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셔요. 한 장만 가져가시기. 두 장 안 필요하시고. 아이, 아버지 감사해요. 혹시 이거 하나 맞아 바꿔주실 분 안 계셔요? 없어 들어와. 아버님이 오죽하면 바꿔주겠냐. 저 아버님 이따가 가다가 막걸리가 뭐 없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이번에는 우리 언니하고
지금 또 이렇게 맞아요. 팁도 많이 주시고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언니하고 같이 장구 한번 때려 보셔보려고. 언니야, 우리 음악 뭐 할까? 음악 뭐 줄까? 뭐 해놨어? 불티? 죽어버리라고? 그래, 오늘 하고 죽지 뭐 앞으로 뭐 더 해야 되는데 오늘 하고만 다 죽어버리지 뭐. 그럼 불티로 이번에는 장구 뒤에 다 올려드릴게요. 자, 박수 한번 올려주시면 더 힘내서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댁이 즐거우셨습니까? 저희는 아주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이거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세종대왕 대가부터 막 찔러주시고 그러던데 어떻게 치고 나니까 앞이 황하네. 더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이? 그럼 일단 한번 만원짜리 하나 줘봐봐. 그럼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 아 지금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줘봐. 선물 한번 받고. 아이 나 그런 거 안 받아. 핸드폰 같은 거 필요 없고 만원짜리 한 장 주면 하나 더. 내가 이번에 드럼 솔로 한번 할게 이번엔 내가. 아 이거 일단 한번 먼저 선물로 줘보라니까. 와 진짜 안 돼 오빠가 들으더라. 에? 아이씨 아이 누가 준다 한번 보지 뭐. 깔거 뭐 돈만 원에 뭐. 그래요 우리 어머니 돈만 원 주셨으니까 내가 우리 오라버니한테 드럼 솔로 한 곡 더 보여드릴게. 이번엔 너의 생일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영화 봐갖고 마이크 처음 잡았는데 오늘 그냥 뽕을 빼고 그냥 오늘 죽어버리려고 그냥. 오늘 죽어버리려고 그냥 내일부터 여장 다 나가고 이렇게 장군님 채워주시고. 원래는 내가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해요.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 유일한 품바예요. 근데 첫날이라 지금 몸매 안 빌려갖고 그건 이따 저녁 공연 때 보여드릴게. 자, 너의 생일이라는 곡 준비됐나요? 예. 마이크 스탠드가 어디 갔을까요? 예. 너의 생일이라는 곡으로 예, 전곡, 예, 드럼 전곡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른 데 가셔서 혹시 난장 가시면 요즘에 저 때문에 그 유튜브에 하단이를 치시면 엄청나게 제가 좀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그 드럼 치는 품바 여성 품바로 나오거든요. 핫단이 치시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른 팀하고 어떻게 다르게 치는지 그 보이실 테니까 다른 난장인 것도 한번 보셔요.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가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앵콜 누구야? 앵콜 누구야? 내가 만원 주대가 나와서 쳐봐. 죽을 것 같아 진짜. 자 이제 우리 핫다지 밤에 저 세팅 좀 앞으로 서로 해갖고 노래 부르면서 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여기까지 들은 우리 핫다니 분발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오라버니 만원 환불 안 해드려도 되었죠? 이따 저녁 때도 오셔요. 아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저기 감사합니다. 저기 형님 돈은 줄 때는 13579입니다. 그러게 내가 그 말씀 들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홀수를 좋아하거든. 만원 돌려줘. 아유 야 저 뭐 또 나왔어? 갈까? 돈 밝히지 마라. 들어와. 어떻게 저 파란 게 보였는데? 돈 밝히면 못 써. 나온 거 그냥 낮추지 그냥. 그래 고마워. 아버님 부럽죠. 나 금방 이따가 한 번 더 때릴게. 단체로 한 번 이제. 그걸,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해. 시대가 만원 가져가셔요. 언니, 제가 이따가 새벽 3시 반에 한 번 더 해드릴게. 알았지? 지금까지 저는 네, 핫다니 품마였습니다. 나온 지 5개월 됐어요. 예쁘게 봐주시고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핫다니 품마 나오거든요. 많이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핫다니 품마였습니다. 형님! 자 이제 드럼은 끝났고